근데 약간 고양이 소변 냄새가 나네요. 네. 오늘 이게 문제인가요, 아이들? 수시로 제가 이제 닦고 이제 뭐 방향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해주곤 하는데 그래도 냄새가 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약간 고양이 특유의 소변 냄새가 나서 바로 알겠는데요. 오. 아, 역시 척하면 척. 오늘 솔루션도 기대할게요. 그나저나 냥이들이 안 보이네요. 곰이, 곰이야. 오, 되게 긴장 많이 했네요. 네, 긴장 많이 했어요. 저는 뭐 항상 이 자세가. 별이야, 나와도 돼. 오줌 싸게 꼬미랑 얘기하라. 본격적으로 꼬미의 문제 행동을 확인해 보는데요. 집사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사 옷에 소변 실수를 하는 꼬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고양이들 후각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강아지보다는 개보다는 못하는데 그래도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는 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 네. 이게 후각이 사람에 비해서는 고양이가 월등히 높고요. 네. 그리고 강아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뭐 10배 그 이상으로 후각은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아마 외출해서 입었던 옷 이런 것들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도대체 여기 이상한 냄새가 엄청 많이 묻어있네? 라는 걸 고양이들은 틀림없이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꼬미도 이거는 뭔가 내 냄새가 아니야. 이거 내 게 아니야. 혹시 몰라. 빨리 여기다가 내 냄새로 덮어 씌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꼬미는 다른 고양이에 비해 후각이 예민한 편이라는데요. 하지만 녀석에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때 진단 받았던 게 혹시 뭐 폐쇄성 하부 요런 게 질환이어서 소변을 못 보는 네, 상태였었나요? 네,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소변을 이제 묻으니까 이게 소변이 이게 가득 차 있어서 폐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이제 되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병원이라는 공간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고 나서 이제 집에 오고 났을 때 그때부터 뭔가 선택한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소변 스프레이 그리고 낯선 거에 자기 소변 냄새를 묻히는 거 이걸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자기 안정감을 얻어가고 있거든요. 집사와는 달리 사촌 누나에게는 전혀 오줌 테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대체 그건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근데 그 사촌 누님이 나는 기본 체취는 좀 더 익숙하고 편안한 냄새가 항상 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보호자분은 활동하실 때 아무래도 방송활동을 하면 네네. 여러 가지 뭐 분장실 같은 네네. 데서 여러 가지 내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스프레이 제제나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냄새가 강하지 않을까. 더 낯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솔루션 도중 꼬미를 살펴보는 미영철. 아 근데 교근이 엄청 많이 발달했네. 몇 개월 형이 중성화했죠?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었을 때. 근데 땅콩은 뗀 거는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잘 제가 모르고 병원에서. 땅콩 좀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네, 만져보시죠. 조금 너무 긴장할 것 같아서 앞에서 이렇게 시달듬어 주시면 제가 뒤에 살짝. 꼬미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아. 이거 진짜 대반전이다. 분위기 왜 이러냐. 중성화 안 됐어. 네? 중성화가 안 됐다고요? 어떻게 뭐야? 집사도 황당한 표정인데요. 중성화 6개월 차 때 병원 데려가서 중성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냐. 별이랑 병원 갔었다. 별이도 한번 그럴까요? 그러면 별이도 똑같이 조금 얼굴 만져주시면. 동시에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데요. 별이는 어때요? 오, 별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안 돼 있네요. 완전 죽어지네. 아, 어쩐지 성취가 엄청 많이 난다. 저
미영철뿐만 아니라 제작진 그리고 집사님까지 순간 멍해졌는데요. 그럼 중성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건가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약간 고양이 소변 냄새가 나네요. 두 번째는 너무 교근이 발달돼 있어서 중성화를 한 고양이와 턱 근육 모양이 달랐답니다. 고함 부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증거가 확실히 남아있었는데요. 귀여웅철의 직감이 제대로 맞았습니다. 중성화를 했는지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잘 구분할 수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중성화를 한다고 했지만 안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황당하실 것 같은데. 당황해가지고. 네. 저도 지금 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집사님, 레드썬! 중성화 수술은 다시 날 잡아서 하는 걸로. 일단은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영역 집착성을 좀 떨어뜨려줘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중성화 수술을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 영역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속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솔루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블랙라이트를 이용하면 소변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오, 남아있네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 네, 보여요. 이런 자국들? 네. 그러면은 이런 데는 스프레이하고 아직까지 네. 소변 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소변이 튄 곳에 남은 흔적들 보이시죠? 소변 실수, 소변 테러를 했을 때 고양이들은 한 번 했던 장소에 다시 반복적으로 그 실수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양이들이 실수했던 장소를 확실하게 찾아서 효소 탈취제를 뿌려서 원인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까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영철까지 두 팔 걷고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꼬미가 화장실을 이용할까요? 여기 화장실이 두 개 나란히 있잖아요. 네. 이 중에 한 개는 진짜? 네, 아니요, 아니요. 이 안쪽 공간에서 이 정도 위치에 하나 정도 좀 떨어뜨려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옮긴 화장실에 새 모래를 채우는데요. 이전 모래와는 달라 보이네요. 고양이들 중에 한 80% 정도는 네. 그냥 이런 일반 벤토나이트 모래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배뇨 실수, 소변 테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래 종류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아, 팁이거든요. 화장실 세팅 완료! 그러면 별이가 밤만 되면 울었던 것도 혹시 중성화가 안 된 것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새벽에 이렇게 우는 혼자서 우는 행동을 보통 저희가 욜링이라고 하는데 아, 네. 자기 에너지가 다 소모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심심해지는 시간에 아. 모든 게 정지돼 있으니까 네. 이랬을 때 뭔가 어떤 그 불안감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울어요. 아, 문제는 이렇게 한번 울었는데 이걸 이제 달래주기 위해서 보호자분이 그렇게 네.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면 네. 이게 이제 나중에는 떼쓰듯이 변질이 되는 상황이 아~ 생겨요. 관심을 받다 보면 이제 점점 더 그 시간대가 됐을 때 이 행동을 보일 확률은 높아지죠. 버릇처럼 이제 네 버릇처럼 될 수 있어요. 별이야, 놀이 퍼즐부터 같이 시작해 볼까? 처음에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성공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와서 이런 식으로 아~ 네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별이 엄청 잘할 것 같아. 이야, 처음 치곤 잘한다. 그러게요. 네. 저 이런 재주가 있는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다음은 충분한 수직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아, 이것 보세요. 벌써부터 관심을 갖네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수직 공간이 네. 있어야지 고양이들이 지금 보호자분 스케줄 때문에 바쁠 때도 네. 그래도 좀 할 거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양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것들을 최대한 많이 좀 배치를 해주는 것도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뒤 반가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집사님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있는 녀석들. 그리고 꼬미 쉬어했어? 오, 드디어 꼬미도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답니다. 정말 잘 됐죠? 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요소를 또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중성화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집사님, 앞으로도 꼬미 별이 잘 부탁합니다.